할 때 로아는 뭐 해요? 하나 생각. 나도. 네? 점색이요? 흑발. 다른 색으로? 다른 색으로는 아직 전 예정이 없습니다. 우리 다 어두운색으로 하자, 이번에. 할 거 끝났으니까. 포스터 할 때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두운색 괜찮아요? 네! 다 좋아요. 정말요? 삭발해도 좋아요? 아니요. 제가 원펀맨 의상 입고 나오면 어떨까요? 좋다고. 정말 좋아요. 안 오실 거잖아요. 안 오실 거잖아요. 그럼 우리 나중에 진짜 삭발 한번 해보세요. 다녀오신 사람. 죄송합니다. 말 안 할게요. 저 이제 걸릴 것 같아요. 이제 비가 그쳤을라나? 형은 살 때 뭐 할 거예요? 저는 가족 만나려고. 그럼 당연하고. 저는 이번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집 주변에 놀러 가야죠, 가족들. 저희는 1박 2일. 나랑 놀러 가자. 응? 나랑 놀러 가자. 진주 가시잖아요. 아직 모르겠어. 진주 가시는데 저거 같이 가자고요?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. 가세요. 아니, 갔다 오면 하루가 걸리니까. 그러니까 갔다고 와야지. 갔다가 바로 오면 돼. 와, 너무 멀어. 나랑 게임할 사람. 나! 무슨 게임? 형 궁금하잖아. 아니, 무슨 게임인데? 해봐. 형 피파 엄청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는 게임 종목이 달라요. 라키는 게임 좀 했으면 좋겠다. 생각하는데? 안 해. 라키는 아이디 만들다가 포기했어요. 회원가입조차 못해요. 아니 진짜 PC만 봐서 라키 형이 우리 한창 배틀그라운드 나도 해봐야지. 진지랑 엠젤이랑 한창 빠졌을 때 라키 형도 한번 해볼까 하고 PC방에 레벨이트가 지났는데 아니 회원가입을 도와줬는데도 못하는 거예요. 아 안 할래? 그래서 안 하려고 유튜브 영상보다 PC방에서 아니 PC방에서 누가 유튜브 영상을 보려고 유튜브 아 그래요? 근데 유튜브에 막 댄스 막 그런 거 보는 거예요. 우와 그러다 그러고 그래서 막 진진이 형이 옆에서 컴퓨터를 끄더라고요. 그리고 혼자 갔어요. 나 먼저 갈게. 아 왜냐면 그 뭐지? 롤이라고 하는 롤도 하려다가 포기를 했어요. 회원가입을 하다가.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저번에 그 빈형들과 어떻게 이렇게 회원가입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또 찾다가 또 이제 아 또 다시 만들어야 되나 이 생각하고 또 다시 만들었는데 또 안 돼가지고 그만뒀죠 뭐. 괜찮아요. 라키 그게 매력이니까. 네 전 당구는 좋아해요. 당구. 당근이요? 당구. 당구 저한테 졌잖아요. 아예 그건 내가 봐주는 거야. 아이 골고래야? 심했어 내가. 아 제가 진짜 잘하는데 메이저님한테도 지지 않았나? 메이저님이랑은 안 했어. 안 했어? 어. 왜 근데 라키 당구 잘해요? 아니 자세는 좋지. 그러니까 자세는 뭐 거의 마스터야. 원래 뭐는 자세가 좋아야 돼 그죠? 맞아 맞아. 밸런스지 밸런스. 맛있어. 맛있어. 빈치 같은 거 먹었어? 다 먹어. 빈치가 빈치가 비슷해. 자 그럼 저 일어나서 같이 얘기할까요? 형 뭔가 빈츠 닮았다. 빈츠 닮았다. 형 앉으세요. 색깔 타입인가? 그래 그 색깔. 그래 우대 형이 여기로 오고 그럼 각자 취미에 대해서 얘기해보자. 각취 형은 요즘 뭐하고 지내? 취미 같은 거 진짜 오랜나잇 활동 그 말고 설에 뭐 할 건지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 활동을 아 그래 오케이.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단 밤새 게임 하겠네요 또. 그저 밤새 게임 하고 아 귀여워. 저는 게임으로 약간 스트레스 풀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이해해 드릴게요. 이해한 지 오래됐어요. 그럼 오늘은요? 저는 가족끼리 내 식구서 놀러 갔다 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아, 뭐 하면서 놀러 갈까요? 네? 뭐 고기 꺼먹고 뭐 술도 먹고 동생도 아 동생 성인 된 지 꽤 됐구나. 네 라키 친구예요. 오늘 동생 못 보셨죠?
진짜 잘생겼어요. 얼굴이 누구보다 작아요. 누구보다 작아요. 얼마나 작아요. 근데 키까지 커요. 아니 제가 까만 내가 옛날에 아, 형들은 그 뭐 집에 놀러 갔었다며 은혜 형 집에. 나랑 진짜 내가 옛날에 맞아 우리 집 왔었어요. 나도 갔었는데 그때 저랑 동갑이가지고 같이 평가해서 갔어. 잘 이제 어떻게 보면 은혜 형 동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랑 동갑이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를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어 어떻게 생겼는지. 이번에 그 뭐야 콘서트 하면서 그때 콘서트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쵸, 일본 갔었잖아요. 근데 와 제가 DNA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. 일단 은혜 형보다 얼굴이 짧은 거에서 놀랬고 그 친구가 사람 친구도 연예인 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. 이미 뭐 대박 났지 뭐. 큰 투표 찍고 있겠지.